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나는 왜 매년 선진 도시 마켓 서베이를 떠나는가? 입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요. 저는 30년간 전 세계 중 선진국 중에서도 트렌드가 가장 앞선 선진 도시의 길에서 글로벌 현장에서 발견한 마켓 부활의 해법을 보기 쉽도록 정리정돈해서 골목형 상권의 CEO, 경영 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정리정돈한 내용을 유통구단TV를 통해서 매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롯이 선진도시, 앞서가는 유통 트렌드가 요동치는 현장에서 보고 겪은 내용만을 정리정돈했기 때문에 아주 귀한 컨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온 트렌드 관련 내용 중에서 책상 위에서 만든 내용이 아니라 제가 20여 년간 직접 선진 도시 현장에서 정보를 누적해서 정리해서 만든 유일한 온리원 정보들입니다. 저는 선진 도시의 같은 장소 혹은 새로운 장소를 계속 찾아가서 자료를 취하는데요. 같은 장소를 시간을 달리해서 가는 이유는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변화를 알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을 두고 시장 조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를 알 수 있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1989년 대한민국 국민 해외여행 자유화 시행 첫해 년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제가 투자한 시장조사 관련 총 직간접 비용을 따지면 엄청나죠. 30년간 거의 매년 1회 혹은 2회 혹은 3회 해외 마켓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으니까 여기에 투자한 시간까지 더해진다면 거의 모든 제 청춘을 투자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불황의 터널로 진입한 형국입니다. 10년 전 일본이 맞이한 초고령화 시대를 거의 똑같이 목전에 둔 대한민국도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불황 또는 그 경제의 장기 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 변화입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고요. 은퇴하는 노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생산에 투입할 경제 인구 감소 등의 현상이 지금 계속 발생 중에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갑자기 맞이하게 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제대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사람들은 지갑을 더 꽁꽁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정치까지 온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죠.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 형국을 떨쳐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그냥 잠시 현실을 잊고 싶은가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매년 떠나는 세계여행은 그냥 머리를 식히러 떠나는 관광 개념이 아닙니다. 매년 선진도시의 시티 마켓 서베이를 떠나는 이유는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유통이나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함이죠. 주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도시 위주로 여행을 하게 되면 그 도시에서 유행하는 핫 아이템 혹은 핫한 사업거리가 반드시 몇 년 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제가 현지에서 조사하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불황기를 극복하는 유통업태 경영 전략, 다양한 체험 마케팅 현장, 이벤트와 연계한 문화 마케팅 사례, 선진국의 실버 시장 대응 전략, 그 다음에 프리미엄 마케팅 사례, 예비 부유층을 겨냥한 전술 등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아울러 중산층과 부유층 모두를 겨냥한 생활지향형 상품 개발이 무엇인지도 찾으려 했었고요. 여기에다가 무엇이 도시
인들에게 안락한 생활을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도시 설계와 도시 건축, 도시 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장을 조사하면서 마켓의 행간을 읽으려고 노력했고요. 아직도 새로운 경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모든 청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30년간 세계 여러 나라 선진국 도시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세상은 참 넓고 도전해 볼 것이 참 많다. 사고의 틀과 행동의 반경을 너무 이 좁은 대한민국에 국한시키려 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 간다는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ife is what you make. Life is what you make.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나는 왜 매년 선진 도시의 마켓 서베이를 떠나는가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